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그리고 20장 11절로 15절 두 군데를 대독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을 읽어보면 내가 만약에 첫 부활에 참여할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내가 여생을 끝낸다라고 한다면 소름 끼쳐. 우리는 20장과 21장의 모든 심판이 끝나는데 어느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느냐, 각자가 다 자기 시대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 살든지 하나님의 섭리적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서인 성경을 놓고 똑같이 심판하는데 그 심판 받는 사람이 전혀 핑계될 수 없도록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더니 심판을 알고도 책들에 기록된 대로의 심판이 내게 불이하다라고 심판을 받으면 어떤 치유가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불못.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첫 부활에 참여하게 하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오신 목적이 내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내게서 이루어지기는 커녕 방해꾼이 되느냐 아니면 이루어지는지 아닌 이루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당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인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생활과 내게 준 사명은 반드시 목숨보다 크다. 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땐가는 이 땅에서 가야 돼요. 아무리 버텨도 버틸 수 없어, 소용없어.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할 때 가장 비싸게 가야 되잖아. 예, 가장 비싸게. 예. 우리가 농사를 참외 농사도 지어보고 수박 농사도 지어보고 이게 뭐 그런 농사를 지어봤어요. 그런데 이 수박 참외를 어떻게 비싸게 팔 수 있겠느냐? 그러면 관리를 잘해야죠. 관리를 태풍이 불거나 모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하우스가 있는 때가 아니니까 바람이 한 바퀴 굴리면 벌써 그 물건이 기스가 나는 순간 갑자기 팍 떨어지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죠.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죄라는 것은 내 인생의 삶에 허물 내는 것이요. 결국은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죄요. 그럼 시장성이 없고 쓸모없는 건 버려야 되잖아. 버려야 되지 않냐 이 말이오. 예, 엊그저께 도자기 얘기를 했죠. 우리 전도하는 분들에게 도자기를 이렇게 주는, 도자기 만드는 그분이, 예, 도자기 계에서 명장이요. 이천에서 명장, 명장 굉장히 어려워. 그 여러 가지 계층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만든 도자기가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해. 그런데 그냥 팍팍 바위 다 깨트려. 아깝지 않냐고. 어디가 무슨 지수가 있어? 어디가 뭐 때문에? 목사님은요, 그냥 볼 때 좋게 보여도요, 이 도자기 만든 내가 보는 도자기와 목사님이 보는 도자기는 달라요. 목사님이 보는 도자기는 도자기다 이렇게 보지만 나는 작품이냐 아니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이 작품이냐 아니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볼 때는 흠이 없는데 깨트려 보죠. 그냥 줬으면 예배당 이런 데 하나씩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 응? 응? 그리고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잖아요. 자기가 소위 그래도 명장인데 명장다운 도자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깨트는다는 거. 달라게도 안 줘. 왜? 깨트느니 달라고 쳐줘. 아니, 이 내가 만든 도자기가 흠이 생겨서 어디 가면 내가 만든 걸 다 아는데, 어? 다 아는데, 아니, 아무개가 도자기를 이렇게 뺏기 못 만드나? 그러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래. 응? 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들을 놓고 심판할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했다고 보는데, 응? 그냥 둘째 사망에 해를 받고 불못으로 던져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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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때 오늘날 신앙생활한 것이 얼마나 아까우냐 그 말이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목사가 이스라엘을 간다고 해놓고 그건 취소했어. 근데 왜 부흥성회나 하기성회는 그때보다 훨씬 고통스러운데 취소를 하느냐? 그건 죽음보다 크기 때문에 그 취소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자, 오늘 이런 말씀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
본문을 읽어가면서 잘 들으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본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계시를 받을 때 주님의 영안을 열어서 다 보게 했다 이 말이요. 보고 듣게 했다 이 말이요.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들이 보는 세계보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세밀하고 정밀하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직 그 하기성이 한번 빠진다 그래서 무슨 일이 닥었어? 무슨 일이 안 나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벌써 책에 딱 기록해.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정하고 해를 정하고 초청했는데 거부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이 거부돼. 그래서 성경에 바로 오셨어. 야 누구누구를 데려와라. 맛있는 잔치를 베풀고 그들에게 잔치하게 될 것이다. 근데 데려가니까 안 와.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온다고 안 와. 그 뒤에 뭐라고 말하느냐. 다시는 내 잔치상에 그들은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초청될 때 우리는 초청받은 것을 감사해서 와야 돼. 이 신령한 초청에는 모든 것보다 큰 것이다. 하계성에는 뭐냐? 여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특별히 초청한 기간이라 이 말이야. 이 초청의 거부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야. 그 초청에 관한데 한번 읽어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주일 예배나 3일 예배나 금요철이나 성회 때 와서 참석해서 잔치상에 참석해서 잔치를 먹어라. 근데 육신은 그 잔치가 별 의미 없어. 근데 영혼에는 생명의 떡이요. 절대 먹어야 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는 직장이 바빠요. 회사가 바빠요. 사업이 바빠요. 못 온다. 본인의 의향이요. 또 읽어봐. 또 하나는 가르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자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그 잔치에 못 간다. 나를 용서하라. 용서가 되던가? 안 됐어.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못 간다. 용서하라. 용서가 되나? 안 된다니까. 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 신앙생활은 아, 내가 가면 그치. 소에 대한 손해가 오고 결혼에 대한 신혼에 대한 손해가 온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뭐 잔치상에 그거 하루쯤 빠졌다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혹은 그 사람은 별것 아니로 알고 안 갔지만은 초청자는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했다 이 말이야. 감히 네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죽어. 사느냐 죽느냐요. 그럼 밥그릇이 커 하나님 말씀이 커 시작. 영혼의 양식이 커 육신의 것이 커. 말은 그래요. 근데 실제는 아니거든. 그 뒤도 읽어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러니까 교회의 최고의 기업이 누구냐?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사람이라. 왜 데려다 채우라고 했을까? 왜 데려다 채우라고 했을까? 천치성 잘 만들어 먹이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그 뒤도 읽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정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전에 정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둘째 번 잔치는 무슨 잔치요? 다 같이 공중에 혼인 잔치요. 거기 참여하지 못한대. 거기.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0장에도 모이는 자리를 패하지 마. 하나님이 베푼 잔치상에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영적인 신령한 잔치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오. 야, 그러니까 모이는 자와 흩어놓은 자가 있는데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지. 나와 함께 모이는 자는 나를 믿고 아는 사람이요. 또 나와 함께 모이지 않고 흩트는 사람은 나와 반대하는 사람이다. 읽어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요? 하나는 방해꾼이요. 하나는 협력자라 그 말이오. 그럼 예수 믿어서 내가 주 안에서 협력할 때 누구를 위해서 협력하느냐? 내가 살려고 협력한다 이 말이지. 이해가 됩니까? 자, 내가 앉은 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는 주님만이 있어. 자, 그런데 심판하는 건데 누가 봤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목베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돈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타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자,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로 타는 사람의 첫째 부활이요. 자, 천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이었다고 된다라. 우리는 잔치를 다시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잔치에 빠진 사람이 공중 혼인 잔치에 참여하거든. 그 사람들에게 다시는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 응?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목사님은 말씀이 너무 강해서 말이요. 너무 강해서. 그럼 약해야 돼? 그럼 약해야 되냐고. 보세요. 스웨덴 같은 나라는 자동차를 만들 때 연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얼마나 안전하게 만드느냐. 얼마나. 자동차가 빡꾸를 승용차가 흘러도 어디 쭈그러지는 데도 없어. 어? 안 죽어. 안전벨트만 분명하게 채고 안전장치만 분명하게 하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돈은 없어도
장정을 위해서 헌 차라도 싸구려라도 그런 차를 사서 타고 다니는 사람이 돼요. 여기 스웨덴 차, 볼보나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돼요. 볼보가 스웨덴 차지. 없으세요 혹시? 네. 혹시 왜 타는가에 대해서 전 세계 전열기가 제일 고도로 발달된 나라가 스웨덴이죠.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전열기가 발전됐다는 말은 그 반대로 비추면 그만큼 굉장한 철의 열처리를 잘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이 제일이지. 우리 신앙생활도 안전이 제일이요. 모이는 자를 패하지 마라. 하나님의 잔치를 절대 맛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첫 부활에 참여해서 공중 혼잔치에 참여해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한번 생각 한번 해봐.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낙오라는 그 비참이, 참혹이 그냥 낙오로 끝나나? 네. 내가 대학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다. 그런 낙오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뭐냐? 우리 연세주한교회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두고 얼마나 많은 집회가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 뒤에 신부로서 가장 복되게 만들려는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지에 도전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 말이죠. 자,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시작.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럼 바꿔 말하면 거룩한 자가 복이 있고 복이 있는 자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해서 예, 잔치 참여 않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한 자예요. 벌써 거기서 무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 주님이 이 땅을 종결하기 위해서, 지구를 창조한 목적을 다 종결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이 이제 마지막 다 이루고 종결돼버릴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고 거룩하다. 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뭐요? 타는 불못이라 이 말이오. 불못, 우린 절대로 이것만은 안 되는군요. 그 첫 부활에 참여하게 하려고 이 애를 쓰시는 주님의 심정을 몰라. 심정을 모르는 거냐. 만약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불못에 던진 다음, 샤, 목사님 설교 덕분에 가 정말로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듣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행동한다 그 말이야. 못 들으면 행동 못 써. 어떤 사람들은 밤낮 듣는 소리 또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러고 할 말 없어서 그러었어? 벌써 그 사람 자체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부친께서 항상 어릴 때부터 밥상머리에 앉으시면 윤리를 말하시고 도덕을 말하시고 인간관계를 말하시고 세계관을 말하시고 항상 말씀하셔요. 어떤 날은 너들 잘 들어라. 아버지는 밥 안 쓰죠. 입이 높고 밥도 이만큼 잡도요. 이만큼 잡수는데 그냥
씹어서 생기고 난 다음에 또 말씀하시고 또 한 수저 뜨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오. 응? 세상에서 돈을 얻으려고 하면 사람을 잃고 사람을 얻으려고 하면 돈도 사람도 다 얻는다. 사람을 얻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이 누구네 집 짐승인가 물건인가 얻게 어렸을 때 뭘 얻어 사람을 못 알아듣잖아요. 무슨 말인지 어리니까 못 알아들어. 형님들은 알아듣잖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알아듣잖아요. 아 맞다. 사람을 얻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야 세상에서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만은 얻어야 된다. 어머니 교육은 다 얻으라는 그런 교육이요. 응? 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너 상가집 가서는 어떻게 주문의 예의를 갖추고 혼사집 가서는 어떻게 주문의 예의를 갖춰라 쭉 말하죠. 응? 아버지께서 한번 상가집을 저를 데리고 가서 실제로 시범을 보여요. 아 나이가 어린 상주 앞에 청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그 상주들 앞에 나이가 어린 상주 앞에 큰 절을 하고 인사하면도 이제 그 위로의 말을 이렇게 쭉 하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무슨 말인가 모든 위로의 말을 하는데 감동되게 위로의 말씀을 하셔요. 예. 그리고 이제 예. 나오셔서 데리고 와요. 아버지가 주문 오는 거 보았느냐? 예, 봤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 그렇게 못할 것 같으네요. 왜? 어려서요. 어려도 상가집 가서는 똑같이 그런 예의를 갖추는 거야. 응? 근데 어머니는 야, 상가집은 뭐 들어가 우상 숭배요. 두 개가 다 교육이요. 다 둘이 교육이라니까 둘이 다 교육이 이렇게. 야, 우상 상가집 가면 제사한 떡 먹고 음식 먹고 그러자 상가집은 될 수 있으면 그냥 가서 만나면 인사나 하지 가서 이렇게 말해. 그때는 상가집에 가면 전부 다 지금처럼 무슨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상가집 가면 마당에 그 문 앞에서 이제 그 예의를 갖추는 상주와 함께 예의 갖추고 마당에서 전부 다 음식 먹고 그러고 오잖아요. 그게 전부 다 제사한 음식이 거의 다. 내가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인사하고 가지 말래. 근데 이제 이 다 이제 교육이 다른데 수다다 그렇다니. 응? 그리고 혼사집에 가도 가거든. 반드시 혼주를 만나서 아주 인사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자부 얻으셔서 사위 얻으셔서 예의를 갖추는 말도 일러줘. 그런 다음에 갈 때부터 절대로 그 집의 체면을 위해서 잘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게 예의라는 거예요. 머리도 반드시 감고 그리고 다 빗질 잘 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아 정중하다 하게 하고 인사드린 다음 이 앞에 혼주가 앉는 자리 말고 그 뒤에 하객이 앉는 자리에 제일 앞에 앉아서 가장 마음으로 깊이 깊이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 예식을 다 마친 다음에 혹시 식사할 일이 있으면 식사를 하고 오면서 혼주에게 또 반드시 인사를 올리되 오늘 훈례가 너무 하나님 축복되게 훈례를 했습니다. 오늘 훈례를 볼 때 참 우리 두 자녀들이 잘 앞으로 행복하게 살게 보입니다. 오늘 정말로 축하합니다. 이만 가겠습니다. 꼭 그러고 오라는 거예요. 뭐 어린데 뭐 형님들이 하는 소리 없다 하는 소리도 잘 듣죠. 만사 얘기를 응? 자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어떻게 벗어놓고 들어가는 윤리. 참 어른들 앞에 앉았을 때에 네 명이 아닐 때는 어디 앉는가에 앉는 윤리. 그다음에 어른들을 만날 때 의상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 의상 윤리. 걸어갈 때는 어떻게 어른들을 따라가면서 말을 듣고 말 대꾸를 하냐는 언어 윤리. 다 가르쳤어요 아버지께서요. 나는 밥 먹을 때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한 소리 또 오네. 한 소리 또 오시네. 안 몰라 어려서 잘 무슨 소리인지. 그러나 대충은 알지만 나보고 하라면 못해. 몰라. 응? 그러니까 내가 성장해서 그렇게 스스로 가서 할 때까지 계속 말씀하셨어. 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행동할 때까지 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행동할 때까지 말씀하신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던가, 잘못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던가, 잘못을 뜯어고쳐서 첫 부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모여라 그 말이고. 아멘이. 모여라 그 말이요. 응? 그런데 하는 소리 또 오고 한 소리 또 온다. 그럼 그냥 하는 죄 또 짓고 하는 죄 또 짓고 그러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 응? 어떻게 말을 하냐 생각해봐. 어? 그럼 한번 말했거든 말한 죄를 다시는 안 지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계속 죄를 지면 계속 말해야죠. 도구도. 언제까지? 뜯어고쳐질 때까지. 거룩하고 복된 사람이 될 때까지.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까지.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이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대. 이게 첫 부활에서 낙오되면 참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딨어.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첫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부활이 잘 들어 사망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다치 사망이 없기에 부활한다. 그럼 주님 오시면 죄값이 뭐요? 죄가 없기에 부활해서 들림받는 것이다 이 말이오. 응? 그때부터 영적 생활이 영원히 전개되잖아. 응? 그때부터 그 사람의 죄와 싸울 리도 없고 악과 싸울 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7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로 타더라. 7년 동안 왕노로 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어마어마한 언어지. 이 말이 이 왕?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서 국민이 나중에 떨어뜨릴 수 있는데 왕은 왕의 언어 한마디에 국민의 어느 백성의 목이 그냥 그날로 없어지고 있을 수도 있어. 절대자라 이 말이 절대자. 이해됩니까? 왕 노릇하더라. 자, 천년이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마귀를 심판해서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짐을 받아. 그래서 거기서 새토록 고통을 당해. 그럼 마귀는 언제까지 미혹하느냐? 바로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지상재림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서부터 예, 천년 동안 어디 갇히느냐? 무적행에 갇혀. 갇힌 다음에 잠깐 나와서 곡과 마곡을 조금씩 미혹하고 무너뜨린 다음 바로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 말이오. 그 다음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다시 부활해서 이제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은 왜 내가 지옥 가나 원망이 없어 재판을 받아. 그래서 죄과를 다 알게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가지고 살았는데도 감사할 줄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 지옥 왔구나.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다 알지. 그러나 예수를 좀 믿은 사람들이야 내가 왜 지옥 왔나에 대해서 들을 때 내가 잘못 듣고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지옥에 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나 생각해봐. 얼마나 억울하겠나. 여기 윤석준 목사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란다 이 말이야. 그런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되겠어.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것이 뭐겠죠? 목적이 거룩한 사람이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첫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소욕으로 닥쳐온 수많은 욕심, 거짓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없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속에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죄라고는 죄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완전히 빈 창고 속에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를 움직여가는 사람 가난한데 영적으로는 천국이라는 부자 사람이라 이 말이오. 그럼 천국을 가진 사람이 천국의 법으로 살아요? 세상의 법으로 살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럼 세상에서 세상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야 되지. 응?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 17장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근데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잖아. 세상에 좋아서 끌려다녀. 응? 세상에 볼 일이 많아. 전부 다 뭐냐? 저는 소를 샀어요. 장가를 가서 아내와 함께 있어야 돼요. 나는 장터에 가야 돼요. 나는 모드로 가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자기를 쫓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그러냐? 야,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나 따라와서 네가 지금 나를 쫓겠다는 네 생각과 내가 너보고 나를 쫓으라는 생각이 달라. 쫓는 목적이 다르다 이 말이오. 우린 예수 믿는 목적이 믿음을 주신 주님과 동일해야 되는데 내 목적과 주님의 목적이 틀리면 뭐 아무리 쫓아다니면 모르겠어. 응? 의미가 없는 거지. 응? 자, 그때 뭐라고 하느냐? 읽어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자,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우리 주님은 윤리를 파괴하고 도덕을 파괴하는 분이요. 왜? 예수를 쫓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부친이 지금 세상을 떴어요. 가서 장례 치르고 와서 주를 쫓겠나이다. 응? 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와 상관없어. 응? 말씀을 성경 전체를 이해한다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고 산 자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따라라. 나를 따라라. 자, 우리 어머니께서 소천 오셨어요. 예, 토요일 날이 예, 마지막 발인인데 목요일 날이 이제 목요일 날부터 스케줄이 쭉 있잖아요. 갈 수도 없잖아요. 예. 그리고 금요일 날 낮에는 또 대전에서 집회가 있었고, 그 다음 저녁에는 우리에게 금요일 철회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안 알렸어요. 혹시 알리면 성도들이 우르르르 대전에서 장례했더니 대전까지 내려와서 조문하고 내려가려면 이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사무실에 아무도 알리지 마라. 응? 아무도 알리지 마라. 응? 중직 몇 사람이 알기는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작년 치는 나가서 아침에 가서 이렇게 들고고. 미안하다, 형제들 보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아, 그런 거 없대. 응? 그런 거 없대. 왜냐면, 목사가 당연히 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나는, 내 조문객들에게 조의금을 받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 그랬더니 형님께서 자르는 일이래. 그 조의금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서 은목사가 다 갚았어. 안 받아야지 그래서. 그래야 갚을 길이 없고 목회에 지장이 없지. 어떻게 목회하는데 그거 봐도 그렇겠는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조의금 낸 사람 거의 없을 거야. 아마. 모르는데 모르는데. 뭐. 그 내 손님이 없었어. 내 손님이 가끔 뭐 실천 목회 온건 목사님이 멀리서 와서 이렇게 보면 주문하시고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면 아,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안 게 하고 아는 게 아니고 그 우리 가족들의 그 뭔가 그 교회의 목사님도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지. 주의 일에 방해를 받지 않은 주의 일에. 그러니까 우리는 배사에다 주님보다 우선은 없어. 주님이 우선이라 이 말이 우선. 근데 우선인데 우리가 우선시 하느냐 말은 우선인데 그럼 우선이 아니면 주님이 첫 딱 공중에 강림할 때 주님이 평소에 제일 우선인 사람은 우선으로 들림바. 우선이 아닌 사람이야 뭐 우선이 아닌데 뭐 아버지 장례 치르러 가는 게 맞잖아요. 맞지 않냐 이 말이오. 근데 예수님은 합당치 않대요. 그냥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고 산 자인 너는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 진짜. 응? 지금 이런 말이 무슨 얘기냐. 그렇다고 해서 장례 치르는데 부모 장례 치르는데 가지 말라는 게 아니오. 주님의 일이 방해가 되거든 방해받지 말라 그 말이오.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고득도 읽어봐.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자, 내가 주를 좇겠는데 내 가족 오고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가족을 떠난다. 그렇게 할라. 당부도 그러고 오겠습니다. 응? 이게 뭐라고나 읽어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작별할 것도 없대야. 그냥 나를 따르래야. 그럼 작별하면 가라고 했어? 가라고 했냐고. 그 시대는 남자가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전부 다 가장이 만약에 경제를 도달하지 못하면 그 집이 살 수가 없는데 내가 다 내던지고 이제 나는 주를 쫓을 때 주가 누군지 알겠어 그 사람들이 그때 시대에 예수가 누군지 알겠어 그렇게 할 테니 그렇게 알고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누가 가라고 그랬어 반드시 못 가게 하지 응? 그렇잖아요 그러게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린 자는 이 땅에서 백배나 얻고 영생을 겸하여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죠.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말씀하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설교의 본문을 정하고 말하지 잘 안 해. 왜?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우리 잘 들어. 하나님 말씀 어차피 육신하고는 안 맞아. 이 시대에 흘러가는 먹고 사는 것은 안 맞아. 영원히 사는 일과 그저 볼펜 한 점 같은 인생 살아가는 육체의 일과 맞을 리가 없는 거지. 안 맞아도 주님 고속도로와 같이 영적인 세계는 달려간다 이 말이오. 육의 생에도 질주에 간다 이 말이오. 육은 영혼을 내뱉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에다 내뱉던 천국다 내뱉던 둘 중에 하나 육신이 할 것이라 이 말이오. 당신의 육신이 영혼을 뱉어버리는 날 내 영혼은 어디 가겠는가? 응? 판단해봐. 응?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응? 나와 함께 밭을 갈러 가자 이 말이오. 왜? 옥토에 씨를 뿌리러 가자 그 말이오. 알아들었습니까? 가자 그 말이오. 내 육신에 무엇이 크냐 그 말이오. 무엇이 크냐. 왜 그러느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주님의 신부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복되고 거룩하게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이 말이오. 11절도 15절에 말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지구가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도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응? 천년왕국을 마친 다음에 없어져 버려요. 근데 신춘제는 천년왕국이 14만 4천만 되면 천년왕국이 된다면서. 그럼 천년왕국이 되면은 천년 지난 다음에 지구가 없어져야 될 텐데, 그럼 천년 동안 죄가 없고 마귀 역사가 없으니까, 무적행위에 갇히니까. 한번 읽어봐. 그 앞에부터.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자, 1000년 동안을 무적행에 결박해도 안 나와. 세상에는 죄가 없어. 근데 이 땅에 죄가 있는 한,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마귀 역사가 있는 한 천년한 건 아니야. 우리는 신천지에 속지 말라. 박태선 씨도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신앙촌을 지었더냐 이 말이오. 근데 과연 천년 동안 살더냐? 왜 속아서 넘어갔을까? 왜 속아서 넘어갔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공중에 강림했다. 일단 지상 재림하신다 이 말이오. 지상 재림하는 순간에 제일 첫 번에 하는 일이 뭐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버리고 이 지구에는 다스리는 왕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오.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근데 나도 그리스도다? 거짓말이지. 그가 와서 제일 먼저 척전하는 것은 거짓 예수,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다 척전해버리는데.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을 읽어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자, 그러니까 이만큼 비참한데 그 나머지는 비참하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응? 죽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채로 죽음을 맞붙잡고 산채로, 그리고 그들은 산채로 유황 불못에 들어가고 첫 부활에 참여한다는 산채로 부활되어 공중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질 때 여러분 어디로 가길 바라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주며. 예. 자, 그러니까 이렇게 땅과 하늘이 간 데 없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릎대 서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을 받으니 바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그러면 바다는 뭐냐?
이 흉흉한 세상에 휩쓸려 산 사람들이 죽은 것들이요, 죄 아래서 죽은 자들이 사망인 것이요, 음부는 바로 잘 들어 음부의 권세 앞에 지배당하여 죽은 자들이요, 그들이 죽은 자를 내줌에 내줬다고 그랬어. 응? 자기들의 소유에서 내줬다고. 죄를 지는 자는 누구 것이라고 그랬어? 네. 그때 한번 음부의 지옥 간 자들이 무줄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서서 마지막 백보좌 최후의 심판을 딱 행위대로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했으니 음? 우리는 이 땅에서 뭐 무슨 소망이 있어? 응? 그래서 소망 없는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우리는 신랑 찾아가는 일이라 이 말.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기로 결심하시면 아멘합시다. 재림에서 버림당하면 뭐 여기 들어갈 확률이 거의 100%예요. 거의. 응? 뭐 대책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중앙교회가 신앙생활을 빡세게 시킨다고 너무 세게 시켜서 이 교회 못 댕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아웃코스 인코스가 해서 밖에 나가면 죽기도 오고 안에 들어오면 살기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복음 안에라는 말은 절대 나에게서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나가지 말라. 밖에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내 영혼을 질타하고 죽일 뿐이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어요? 그것만 있을 뿐이요. 그것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보세요. 왜 금요차에는 안 나오고 3일 예배는 안 나오는 까닭이 뭐냐. 뭐 3일 예배 정도에 주일날 갔으니까 뭐. 응?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성경에 어디 떠 있어? 응?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 길을 피 흘려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대동물로 줬어. 그러면 너는 그분 앞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신앙양심상 어떻게 해야 돼? 3일 예배 나오는 게 죽는 일이야? 금요차례 나오는 게 죽는 일이야? 예배 시간 지키는 게 죽는 일이야? 네. 죽지도 않는 일에도 주님과 뜻을 같이 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고 복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복되냐.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기회, 거룩하고 복되게 만들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꼭 주님 오시면 공중에 들림받아 첫 부활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버림받으면 끝이야. 주여 삼창하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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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주신 인생의 신령한 기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이 목숨이 뭐라고? 이 목숨 때문에 내게 주신 신앙생활의 길을 노린 채 아버지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마귀에 속아서 주님을 떠나고 영적세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왔다갔다 종교생활하며 아버지 막연하게 세상 따라가려다 의미 없는 흘러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했는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초월하고 이 의미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초월하는 이런 무지한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내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부원에 참여하는 복된 자 거룩한 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채 그저 내 인생이 바빠서 육신의 소욕이 바빠서 바쁘지 않아도 될 곳에 바쁘다 내가 인생을 쏟아부어 내가 주님의 요청에 주님의 초청을 거부한다 이런 내가 과연 천부원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이런 내가 진정 영적생활 하는지 주님 내가 그러지 못했던 거 발견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소. 내 영적 가치 내 신앙생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니에 이를 위해 내 인생 내 목숨 써야 되는데 그저 돈의 세상이 세상 목숨에 미쳐 아버지 썩어질 것에 내 인생을 쏟아부어 내 영혼에 내 거둘 것 없는 인생 내 영혼에 내 아버지 주님 만나지 못한 인생 첫벌이 참여하지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이여 죄받은 인생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찌합니까? 내가 이곳에서 빠져나와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이번 학위 소개를 통해서 첫번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이번 기회에 말씀의 잔치에 나를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 앞에 내가 바빠서 내 사정을 위해서 나중에 아버지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에게 주신 신령한 지혜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사 너희는 시간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에게 주님의 뜻이 없다면 나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나는 마지막 둘째 사망의 참여할 자인 것이 확실하니 어찌하니까. 주님 내가 마지막 둘째 사망이 아니라 첫번에 참여할 수 있는 자요 나의 인생의 주님 앞에 복된 인생이요 주님 인정하는 온전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데 아직도 주저주저하는가.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저하지 말라고 더 이상 둘째 사망에 아무리 목걸이의 결말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천대보를 참여하는 복된 사람이 되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는 거룩한 사람이 되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걸 못 들어요. 내가 들어도 기회를 놓쳐요. 어찌합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사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에 앞에 사는 사람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예수밖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밖으로 흘렀다 내리고 세상 풍지 박산에 따라가다 세상에 들거에 날도 안 들거라요 들깨 사방 무서운 지옥의 엄마 나는 나가면 안 돼요. 이런 주님이 나를 위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목소리 잔치자리에 초청받을 기회 놓치지 말라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안전하다고 나는 평안하다고 스스로 속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따라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지 내가 정녕 주님의 부르시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인지 무지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원한했던 나의 마음 주님 고쳐주시고 기회를 몰라 잊어버렸던 나 다시금 주신 기회 놓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번에 참여하여 천년 동안 왕노릇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제사장 노릇할 그때가 나의 인생의 목적인데 이것이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인데 내가 이것도 몰라요. 그저 이 땅에서 종교심을 가지고 예배했다 교회 다녔다 안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목소리에 화답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잔치자리에 나의 모든 것을 제쳐놓고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을 우대하는 자요 내 영혼을 거칠하는 자요 신령한 가치를 위해 썩어질 것 의미 없는 거 내가 알고 버릴 수 있는 자요 의미 있는 거 가치 있는 거 내게 무엇입니까?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을 향해 흘러가는 나의 인생 흘러가는 나의 시간을 낭비하고 버린다 자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사 그저 뺏던 것 벌었던 죄 많은 인생 이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고침 받을 수 있는 지혜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확정되는 지혜요 첫 번에 참여
하면 믿음으로 만들어질 기회 내가 놓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무엇다 견뎌하지 못하게 만들어 이 세상에서 멋을 갖추네. 어찌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과 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주어진 지혜 안에 내가 신령한 지혜를 잡으리라. 신령한 가치를 잡으리라.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신 복 뺏기지 않으리라.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말씀 따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유혹보다 수없이 죄라는 파도 속에 파멸되어 가나 주님은 언제나 그 피를 들고 쫓아오셔서 너 회개해, 너 거룩해, 그리고 복된 사람이 되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해야 첫 부활에 참여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네. 우리는 첫 부활에 참여하여 둘째 사망을 막아내게 도와주시고 모든 삶의 근심과 걱정을 끝내버리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러라고 예배 시간을 만들고 성회를 만들고 특별 성회를 만들고 우리에게 신령한 기회를 주셨사오니 주여 그 기회가 나의 기회가 되어 주의 날 궁중에서 주를 뵙게 하옵소서. 신령한 영적 세계를 모르게 만들고 알아도 신령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고 의혹하는 마귀 사단 귀신아, 육신이라고는 이 어리석은 자를 데리고 영혼을 사냥하는 원수야. 이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신령한 것을 내버리게 만드는 이 원수여, 나세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고통, 염려, 근심, 걱정, 가난 모든 것 다 들고 떠나가. 주님이 너를 저주했으니 떠나가. 종을 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저들을 다 첫부활에 참여하는 신부로 만드는 일에 사용하옵소서. 하기성에 결석자 없게 하시고 내 영혼이 병들어 하나님의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하고 싹 다 모여 저들의 삶을 도모하게 하옵소서. 둘째 사망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회 참석을 결심하게 하시고 이 일에 주의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식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사 모든 응답이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주의 종은 응답으로 주님 일 수중들어 그 모든 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